한국어 교육 채널. 자, 7강을 시작하겠습니다. 7강은 지난 시간에 이야기 드렸던 그 진단 검사들 가운데에서 독서 능력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세부적으로 이야기 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독서 능력에 대한 부분을 보는 검사들을 다룰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야기 드렸던 검사 가운데 한 가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설명을 좀 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독서 능력 진단 검사를 크게 3가지를 설명을 드렸죠. 이미 시중에 많이 나와서 사람들이 쓰고 있는 검사들 가운데 3가지를 이야기 드렸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NRI라고 하는 한우리에서의 검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크레들에서 나온 그런 검사,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교보문고에서 개발을 한 그 검사, 그렇게 3가지였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로 한우리에서 개발을 한 NRI 검사에 대한 그 검사 항목에 따른 구인들을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잠깐 여기다가 넣어보았습니다. 자, 먼저 독서 능력에 대한 구인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태도에 대한 구인으로 구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구인에 따라서 또 세부적으로 항목을 구분을 지었고 그런 다음에 또 그 항목에 맞는 문항들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학년별로 대상별로 적정한 그런 문제를 통해서 저런 부분들이 얼마나 높은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는 그런 검사지가 되겠는데요. 예를 들면 능력에 대한 구인을 보시면은요, 세 가지로 구분되어져 있죠. 그렇죠? 또 그러면 설명이 아래에 나와 있는데 이미 이 내용들은 지난 강의 때 드렸던 그 원고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태도도 그렇습니다. 태도도 인지, 정서, 행동이라고 하는 그 세 개의 또 하위 영역으로 구분을 지어서 각각에 맞는 문항들의 예가 나와 있기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항들이 구성되어져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검사들은 제가 개발을 한 것도 아니고 또 제가 이 평가 항목과 그 다음에 방법들을 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검사들을 만약에 쓰실 거라면 당연히 이 기관에서 그 검사지를 구입을 해서 실시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자, 이런 부분들은 한계가 있는지라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 부분은 무엇이냐면 독서 흥미와 습관에 관한 질문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활용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앞서 이야기 드린 면접을 하는 데에 좀 뭔가 한계가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이거를 쓸 수 있습니다. 즉 면접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자료라는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자, 그 원고를 보시게 되면 질문지의 구성과 함께 세부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에 보시게 되면은요, 질문지라고 나와 있으면서 이 질문지는 누가 만든 질문지를 수정 보완해서 총 문항이 몇 개라는 게 나와 있죠. 그렇죠? 거기 한번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조사는 이금룡의 질문지를 수정 보완하여서 20개의 문항으로 만든 홍지연의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래에 보시면 구성이 담겨있는 표가 보이시죠. 그렇죠? 자, 표의 내용들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요, 독서에 대한 흥미 정도를 보는 문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태를 보는 문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정에 대한 실태를 보는 문항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각 도서관 이용 정도와 독후 활동에 대한 문항이 하나씩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총 20개의 문항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흥미에 대한 정도도 문항에 따라서 선호 여부를 묻는 문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관심도를 묻는 문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기, 그 다음에 동기 후의 행동을 보는 문항이 있습니다. 이어서 선택에 대한 문항, 그 다음에 선호 경향, 독서에 대한 느낌, 효과, 까지를 물어보는 문항들이 있습니다. 자, 그 내용들이 뒤에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답하는 요령 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 문항이 펼쳐지죠. 그렇죠? 그리고 금방 이야기 드린 것처럼 그 각각 구성에 따라 가지고 중간중간에 구분점이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번부터 8번까지 금방 이야기 드렸던 흥미에 대한 정도를 알아보는 문항이거든요. 그래서 쫙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자, 예를 좀 들어봐 드리면 1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선호에 대한 여부를 물어보는 거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문항이 이렇습니다. 평소에 책을 어느 정도 좋아합니까? 라고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을 보시게 되면 틈만 나면 읽을 정도로 좋아합니다. 2번 자주 읽을 정도로 좋아합니다. 3번 가끔 좋아합니다. 4번 싫어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학생이 1번에다가 체크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 학생은 책을 좋아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물론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4번에다가 만약에 체크를 하게 되면은 이 학생은 책 읽기를 싫어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당연히 흥미가 낮은 걸로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3번 같은 경우에는 가끔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아이의 점수는 뭐 한 50점 정도? 그렇다면은 분명히 좋아하는 장르가 있겠고 그렇지 않은 게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연결을 지어서 뒤에 문항에서 어떤 장르를 좋아하는가를 파악을 해보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서로 연결점이 있기도 합니다. 자, 2번으로 한번 가보시죠. 그렇다면은 가끔이라도 내가 책 읽는 것에 관심이 있다면 과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즉 이 문항은 흥미를 일으키는 요인이 무엇인가, 동기 요인이 무엇인가를 보는 그런 문항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을 보시게 되면 지식을 얻기 위해서, 이번에 보게 되면 숙제라든가 공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3번 같은 경우에는 마음이 즐거워서, 4번은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느 측면은 내적인 동기가 될 수가 있겠고 또 어느 측면은 외적인 동기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항목인데요. 당연히 뭐 다 동기가 될 수가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특히 대상 아동은 어느 것을 좋아하는지를 파악을 하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4번을 골랐다. 그러면은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관심보다는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경우라면 선생님들께서 칭찬을 많이 해주시는 것, 또 부모님들께도 이야기를 드려서 칭찬을 많이 할 수 있게끔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방안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동기에 대한 그런 질문인데요. 텔레비전이라든가 책에 소개하는 내용들, 또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선물로 받은 책, 또는 새로운 내용을 알고 싶을 때 등등으로 나와 있습니다. 역시 골라진 답을 통해서 우리는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각각에 맞는 문항들이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네 가지 가운데, 또 6번 같은 경우에는 11가지 가운데 고르게끔 되어져 있는데요. 그런 답들을 분석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가지 예를 보여드렸고요. 6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6번에 가보시게 되면 좋아하는 책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모두 골라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항 같은 경우에는 선호하는 그런 장르를 골라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숭답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골라진 부분들은 비교적 관심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일 테고요. 만약에 아이들이 학력이 좀 어리거나 또는 이 말들을 잘 모르거나 할 때에는 당연히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지금 여기에 담겨있는 것들은 도서관에 가게 되면 보통 나와있는 분류 번호 순으로, 그 분류 구분 순으로 되어져 있는 거다 보니까 어떤 것도 어려울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설명을 좀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8번으로 한번 가보시게 되면은요, 독서를 하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라고 묻는 그런 문항인데요. 사고력, 표현력, 상상력, 꿈을 기를 수가 있다, 인격에 도움이 된다, 정보를 얻는다 등 나와 있는데, 뭐 이런 경우에도 물론 복수응답이 가능하겠습니다만은 가능한 한 가지 가장 도움을 받는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서 그 부분만 골라보게끔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9번부터 16번은 습관에 대한 부분입니다. 역시 중요한 항목인데요. 자, 9번을 먼저 보시게 되면 시간 여유가 있을 때 가장 즐겨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텔레비전 시청 혹은 컴퓨터 게임, 그 다음에 두 번째 책 읽기, 놀기, 운동하기, 기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아이들이 시간 여유가 있을 때 과연 독서를 먼저 선택하게 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는 그런 문항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주변에 방해윤이 뭐가 있는가를 보는 문항일 수도 있습니다. 자, 만약에 1번을 골랐다고 한다면 TV를 얼마나 보는지, PC게임을 얼마나 하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독서 쪽으로 유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필요한지도 같이 모색을 해봐야 될 그럴 항목입니다. 그 다음 10번째
하루에 책 읽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문항에서는 아이들이 또 뭘 많이 물어보냐면 주말인가요? 뭐 주중인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평균적으로 얼마나 보는가 답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 달에 몇 권 정도 책을 보나요? 이런 문항도 있고요. 그 다음 12번째, 책을 선택을 하게 되면 끝까지 봅니까? 아니면 중간에 그만둡니까? 뭐 이런 문항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은 13번째 문항이 나와 있지요. 자, 내가 책을 읽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나와 있는데요. 나는 생각을 하면서 읽는다. 그게 1번 답변이고요. 2번은 빨리 많이 읽으려고 한다. 3번은 줄거리만 알고 그냥 넘어가는 편이다. 4번은 그림만 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정독을 하고 있는가, 내용 파악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16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6번 같은 경우에는 집에 책이 몇 권이나 있나요? 라는 그런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환경을 보는 그런 질문이기도 하죠. 그렇죠? 당연히 독서를 하기 위해서는 환경이 매우 중요한데 지금 이 아동의 환경은 어떤지를 보는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50권 이하, 100권까지, 150권 이하, 150권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는 그런 질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번부터는 이 사람들에게 독서를 방해하는 요인들이 무엇이 있는지, 부담 요인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또 확인해 보는 측면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 나오기도 했습니다만은 텔레비전 시청, PC게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학원을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죠. 독서를 방해하는 큰 요인인데요. 학원을 몇 군데나 가고 있습니까? 이런 것도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그렇다면은 공부라든가 숙제는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20번은 마지막 문항인데요. 만약에 집에 책이 있는데도 읽지 않고 있다면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를 물어보는 그런 문항이 마지막에 배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이 내용들을 분석을 가하게 되면 아까 면접지를 보완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 거고요. 또한 동시에 앞서 소개해드렸던 그런 진단 검사지들은 구입과 동시에 해석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이런 질문지들을 대체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가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영역 가운데 한 가지를 보는 검사지일 뿐입니다만은 태도를 볼 수 있는 그런 검사지가 있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제시를 하려고 담아 놓았는데요. 누가 개발을 했고 누가 수정 보완했는지가 쭉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검사지의 문항 구성이 나와 있기도 한데요. 먼저 그 표를 보시겠습니다. 영역이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져 있죠. 독서 전, 독서 중, 독서 후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보통 KWL 전략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즉, 책을 보기 전에 얼마나 알고 있는가, 책을 보면서 나는 무엇을 알고 싶은가, 그 다음에 책을 다 보고 난 다음에 무엇을 알았는가 라고 하는 그런 전략이 쓰이기도 하는데요. 여기서도 마치 그런 전략과 비슷하게 독서 전에는 얼마나 흥미가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 다음에 독서 중에 얼마나 인지를 할 수 있는가,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마지막은 독서 후에 어떤 반응을 볼 수 있는가, 보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항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총 12개의 문항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12개의 문항인데요. 아래에 보시면 검사지의 내용이 쭉 적혀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답변은 5개 가운데 한 가지를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죠. 그렇죠? 매우 그렇다는 5점을 주고요. 대체로 그래서 4점을 주게 되고, 보통이다 3점을 주게 되고요. 아니다는 2점, 그 다음에 전혀 아니다는 1점을 주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설문지 번호 1번, 나는 책을 읽을 때 행복하다고 느낀다, 매우 그렇다, 그럼 5점을 주는 거겠죠. 그렇죠? 반면 전혀 아니다, 그럼 1점을 주는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2번, 나는 여가 시간을 주로 독서를 하며 보낸다, 매우 그렇다 5점, 전혀 아니다 1점. 3번, 나는 내 삶을 이해하고 달라지는 경험을 주로 책을 통해서 한다,
매우 그렇다 5점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간혹 문항들 가운데에는 조금 어려운 표현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해를 하기에는 그럴 때에는 설명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검사들의 한계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요, 자기가 보고를 하는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아니다에다가 해야 되는데 어느 게 좋은 건지를 아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또 주변의 어른들이 계속 점수가 높은 거를 강조를 하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접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과하게, 즉 자기 상황과 맞지 않게끔 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줄 수 있습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뭘 말하는 거죠? 그럴 때 예를 들어주게 되면은 그 예의 폭에서만 아이들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더 많은 예를 들어주게 되면은 생각을 더 많이 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여러 상황을 가늠을 해보겠죠. 그런 뒤에 고를 수가 있는데 한 가지의 예만 줘버리게 되면 거기에만 비추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또 고른 그 답변이 정확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미리 전제를 하신 다음에 실시를 해야 되고, 그런 다음에 결과를 보고 분석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르게 말을 하자면은 맹신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참고용으로 쓸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계속 다음 문항에 뭐가 있는가를 한번 볼까요? 4번을 가보시게 되면 나는 책을 읽고 싶을 때 주변 사람의 조언을 듣고 싶어 한다 라는 문항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는 나는 책을 읽기 시작하면 다 읽을 때까지 책을 놓지 않는다 이런 문항이 나와 있고요. 6번은 나는 책을 읽을 때 책의 내용을 이해하려고 애쓴다. 7번 나는 책을 읽은 후 주요 내용들을 잘 기억하고 있다. 8번 나는 책에 대하여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한다. 9번 나는 책을 읽은 후 독후감 쓰기를 즐긴다. 그 다음에 10번 나는 독서 후 다른 책을 더 읽고 싶어 한다. 11번 나는 독서를 통해 사람들이 왜 그런 방식으로 느끼고 행동하는지 이해하게 되었다. 마지막 12번 나는 더 이상 학교를 다니지 않을 때도 독서가 내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믿는다 까지 나와 있습니다. 문항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어렵지는 않고, 그 다음에 문항의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짧은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검사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만약에 이런 전문가들이 개발을 한 검사지 얘를 쓰는 것이 좀 어려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질문지, 태도 검사지 이런 것들을 구해서 활용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검사지들은 주로 연구 논문들에 보면은 많이 부록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에 대한 그런 논문들을 좀 읽어보시게 되면은 참고와 동시에 구할 수가 있는 검사지들입니다. 저는 지금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린 것 뿐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 이런 검사지를 쓰는 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들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를 너무 맹신하는 것은 위험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 분명히 한계점이 있습니다. 즉 그들이 이거를 읽고 이해하는 데에도 물론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표현을 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관적이나마 그들에게 직접 물어보고 답을 듣는 과정이 분명히 들어가야 되겠고요. 그런 다음에 이런 검사지를 적절히 골라서 효과적으로 쓰는 게 좋겠습니다. 더불어 한 가지를 더 이야기를 드리면은 한 번에 실시할 수 있는 검사의 양들을 물어보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지난 시간에 면접을 할 수 있다고 했고요. 독서 능력 검사, 성격 유형 검사, 코칭 검사가 있다라고, 다중지능 검사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그러면 그 검사를 하루에 다 하란 이야기인가요? 한 번에 다 하란 이야기인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요. 물론 대상에 따라서 예를 들면 6학년이다, 5학년이다. 그럼 다 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검사들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아주 빨리 읽고 체크를 해버리기 때문에 바로바로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그런데 학년이 조금 낮거나 또는 학년이 높아도 이력이 부족하거나 습관이 갖춰져 있지 않거나 그런 아이들은 이 검사를 한 번에 다 하는 게 매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한 번에 두 개씩 정도를 끊어서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야기 드린 질문지, 태도에 대한 거 먼저 하루 동안에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성격 유형, 다중지능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각각 내용들을 분석을 한 다음에 그거를 종합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아니면은 이거를 뭐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수업 중에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요 그 전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미리 계획을 세우기 전에 사전 만남을 통해서 먼저 면접과 동시에 평가를 실시를 하거든요. 그런 뒤에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코칭 수업이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본격 수업은 그 다음부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학교는 또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닐 수가 있으니, 그렇다면은 1시간, 2시간을 미리 할애를 해서 진단을 먼저 하시고 그런 뒤에 분석을 하고 그런 다음에 결과를 내서 그에 따른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코칭을 위한 여러 평가 방법 가운데에서요, 특히 독서 영역에 대한 평가를 주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나와 있는 다른 전문가가 개발을 한 진단 검사에 대해서 한 가지만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더불어서 이런 검사를 쓰는 데 뭔가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질문지, 이 질문지는 면접, 면담을 대신할 수 있는 거라고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즉 아이들이 물론 체크를 하겠습니다만은 저희가 하나하나 물을 수도 있거든요. 물어서 답을 듣고 추가적으로 궁금한 것들을 더 물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그런 질문지를 하나 설명을 드렸고요. 그와 더불어서 하나의 영역이긴 합니다만은 독서 태도를 보는 그런 측면의 검사를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안 구성과 그 다음에 해석하는 방법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더불어 이런 것도 이야기 드렸죠. 하나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것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창의력이라든가 뭐 문제 해결력이라든가 이해력 이런 것들은 또 별도로 다 검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종합적인 그런 코칭을 하는 상황이 아니라 나는 창의력 조금만 가지고 하겠다, 이해력이 중요하다라고 하신다면은 그런 검사지를 이런 식으로 내가 구해서 아이들에게 제시를 한 다음에 결과를 분석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런 뒤에 그에 맞게끔 내용들을 계획을 하시고 하나하나 실행을 하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7강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오픈교육 채널 라이브아트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